안녕하세요. PS입니다. 오늘은 미룰 올인 전략과 이에 잘 맞는 4야생 3형상 변환자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리롤 올인 전략은 말 그대로 초반에 리롤을 반복하여 내가 원하는 기물, 챔피언의 등급을 계속 올리고 덱파워를 미리 갖추는 전략입니다. 그런데 무작정 리롤 전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.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니달리가 막 두 개 이상 한 번에 보였다 이러면 할만한 거죠. 초반에 리롤을 해서 빠르게 찾을 만한 기물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니달리 플러스 워윅, 두 번째 바루스, 세 번째 파이크, 네 번째 해적덱 요 정도가 있겠습니다.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초반에 덱 파워를 쉽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물들입니다. 특히 바루스는 악마, 정찰대로 이어가기가 쉽고요. 네 번째 해적덱 같은 경우는 덱 파워를 갖추는 동시에 돈을 추가로 계속 수급할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빠르게 찾으면 찾을수록 이득인 그런 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림자 속에 누가 숨어 있게. 잠시 회전 초밥을 좀 뽑고 오게. 네, 니달리라도 가져가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을 보시면은 덱 파워가 갖춰졌다 싶을 때까지 계속 리롤을 합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아니 랩업에 절대 돈을 쓰지 않죠. 제 필드를 보시면 이미 2성으로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쉽습니다. 그래서 저는 타 야생을 위해 유닛을 계속 리롤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. 이 리롤 과정을 보통 4렙 때까지는 계속 해줍니다. 그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닛 등장 확률 조정이 되었다라고 영상으로 공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잠깐 보시면 4렙 때 1티어 유닛이 나올 확률이 50%인데 5렙이 되면 1티어 유닛이 나올 확률이 37%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최대한 5렙까지 랩업을 늦추면서 1티어에 있는 니달리라던가 워윅 이런 아이들을 찾는 겁니다. 대신에 파이크나 바루스, 해적덱 같은 애들은 2티어, 특히 갱플랭크 같은 경우는 3티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랩업을 좀 섞어가면서 리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지금 니달리아 워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랩업을 늦춰가면서 지금 리롤을 하고 있죠. 이자 1원 막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아파 하지 마세요. 나중에 니달리나 워윅이 그 정도보다 훨씬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보시면 3성 워윅을 달성한 채 5렙이 되었죠. 그리고 뽑다 보니까 4야생이 가능해서 다리우스도 이제 손절을 하고요. 니달리도 마저 이제 3성을 달성했네요. 지금 매우 베스트 케이스입니다. 이 덱 파워를 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연승 코인을 타야 할 겁니다. 연승 코인을 탄다라는 거는 회전 초밥 단계에서 아이템을 맨 마지막에 선택한다라는 얘기죠. 하지만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마세요. 음전자 망토마저 요즘은 많이 뽑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. 음전자 망토는 용의 발톱으로 두 개를 합치면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요즘 메이지덱 때문에 많이들 만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중간중간 상대의 덱 구성도 확인해 주시고요. 이제 중반 구간 저는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연승 코인과 함께 랩업에 쓸 돈을 모으시면 됩니다. 체력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중간에 진다고 하더라도 막 리롤을 해서 새로 챔피언을 찾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제가 계속 랩업을 위해 쓸 돈을 버는 동안 요즘 메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요즘은 두 개의 메이저 메타가 양분하고 있습니다. 빙정원과 솔라리 법사죠. 빙정원은 빙하, 정찰대, 원소술사 이 세 개의 시너지 조합이며 CC, 탱킹, AD, AP 데미지 밸런스가 너무나도 좋습니다. 솔라리 법사는 얼마 전에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렸죠. 그래서 요즘은 이 둘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덱이 그나마 E티어 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. 그중 스웨인을 활용하는 덱이 그나마 이 두 가지 덱과 겨뤄볼 만합니다. 후반에 그래서 리롤 전략 설명과 함께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아리를 지금 저 위치에 두었죠. 저게 이제 해외에서는 급브존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리가 공격받을 공간도 맞닿아 있는 곳이 이제 두 칸밖에 안 되고 그나마 그 두 자리도 메인 탱커가 어그로를 잘 끄는 편이기 때문에 아리가 직접 공격을 받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. 게다가 아리의 스킬이 후열까지 닿게 하는 자리라서 보통 CC를 넣어야 하는 서브 탱커나 급브 또 아리 이런 애들이 저 자리에 되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거 외에도 배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잘 키운 니달리 쇼타임을 한번 볼게요. 니달리가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딜 역할을 잘 해냅니다. 보속 연사포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말이죠. 지금은 이제 크게 한번 져서 제가 배치를 좀 바꿔보았고요. 니달리의 평타 날아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진영을 맞대게 하기 위해 좀 조정을 했습니다. 어느새 이제 고렙이 되었고 사실 이때부터는 하스스톤 다음 카드 한 장에 기도하듯 원하는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뽑습니다. 당연 이 덱의 핵심은 스웨인이고 그리고 광역 딜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아우소를 또한 찾아야 합니다. 이제 최종 덱 형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. 메인 딜러는 니달리, 아우솔, 스웨인입니다. 니달리가 원딜 역할, 그리고 아우솔이 광역 마법, 그리고 스웨인은 뭐 딜탱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죠. 특히 스웨인은 상대가 레드나 모렐로 이런 게 없다면은 빙정원, 솔라리 메이지 상대로도 준수한 활약이 가능합니다. 그 이유가 시너지에 있는데요.
지금 시너지를 보시면은 이제 용, 야생, 형상 변환자 세 개가 있죠. 특히 이제 용발도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메인 딜러들에게 또는 탱커 CC를 넣을 수 있는 탱커들에게 용발을 주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. 요즘은 메이지드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. 그래서 용 시너지의 형상 변환자 그리고 용발 이런 놈들이 이 덱 전체의 지구력 싸움에 매우 좋은 그런 역할을 해냅니다. 지금 구간이 약간 고비였던 게 아우솔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유지력은 그래도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데미지가 부족하더라고요. 그러나 결국 이제 케일이 2성이 되면서 유지력에 정점을 찍습니다. 케일은 지금처럼 내가 굳이 귀족 덱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덱에 들어가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친구고, 특히 2성이 되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판도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케일은 보이는 대로 짓는 것이 상대 견제뿐만 아니라 내 덱 파워를 올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이 만들어지길래 빨리 죽는 챔피언에게 구원을 주어서 형상 변환자들이 변신하기 전까지의 그 유지력을 확보를 해주었습니다. 지금도 앞에서 스웨인이 이제 버티면 니달리가 9인수 스택을 쌓고 딜을 보충하는 형태였죠. 원래 이번에 영상을 찍을 때 메이지 상대를 완벽하게 카운터를 친다라는 썸네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기획 의도를 잡았는데 아무도 메이지 덱을 안 가더라고요. 마지막 전투입니다. 중간에 추적 열쇠에 접어들었지만 결국 스웨인이 끝내 버티면서 승리를 합니다. 정식으로 TFT의 랭크가 들어오기 전까지 다양한 조합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재미있는 조합 댓글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한 번씩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으로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